네, 저는 여기 모우엔픽 아사라 리조트 앤 스파 조식당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8시입니다. 자, 지금 조식당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식당은 사람 많지 않고요. 상당히 식사하기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손님 한 서너 명 정도 와있는데 조식 뷔페를 상당히 괜찮습니다. 모엔픽에서도 조식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음에도 조식을 뷔페로 했습니다. 풀 뷔페입니다. 구운 뷔페가 아니라 풀 뷔페입니다. 자, 여기는 오믈렛 에그 스테이션이고요. 여기는 베이컨 파티입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서양 요리죠. 브레드 푸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그쵸? 팬케이크고요. 여기는 소스 잼입니다. 자, 빵 파트입니다. 빵 파트, 빵 종류 많습니다. 모엔픽도 빵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빵들을 지금 모엔픽이 아무래도 스위스 브랜드다 보니까 빵이 강합니다. 빵 종류 꽤 많습니다. 자, 여기는 잼하고 여기 또 치즈 파트입니다. 자, 여기는 콘플레이크하고 말린 건 과일이 있습니다. 건 과가 있죠? 자, 여기는 커피, 원두 커피 파트입니다. 자, 다양한 차들 원하면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는 주스입니다. 주스, 과일 주스고요. 자, 과일 파티입니다. 과일 파티가 수박이 있고 믹스가 있습니다. 자, 용과 있고요. 그리고 파인애플,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파트고요. 각종 다양한 샐러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햄하고 살라미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각종 토핑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샐러드고요. 햄하고 살라미고요. 자, 이쪽은 소세지 파트죠. 소세지 파트고요. 소세지입니다. 자, 역시 여기도 소세지 종류고요. 여기 버섯 볶음이죠. 각종 다양한 요리들을 했습니다. 자, 요거 스피니쉬 가든 해가지고 시금치 볶음 같습니다. 자, 딤섬이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이거 우리 입맛에 맞을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죽이고요. 볶음밥입니다. 흰밥이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멘픽 아사라 리조트 앤 후아인 조식당 모습 촬영을 지금 끝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모멘픽 아사라 리조트 후아인 외부 식당이고요. 편한 실내에서 드시고 싶으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식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좀 추운데요. 대부분 바깥에서 드십니다. 하지만 열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기 깨끗하고요. 근데 조금 추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아침이 먹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믈렛, 치즈 오믈렛 준비했고요. 햄하고 같이 사견. 그리고 여기 베이컨하고 소세지, 그리고 여기 버섯, 돼지 요리, 그리고 빵이 정말 잘 나기 때문에 빵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살라미하고 소세지, 그리고 오이, 상추 등등을 넣었습니다. 식사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는 지금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고요. 상당히 분위기가 있습니다.